자, 그래서 조동사 포커스 43 페이지 넘버 92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조사해오라고 한 거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hard의 다양한 의미는 그렇죠.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단단한,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요. 뭐 어려운 거, 곤란한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지금 형용사 뜻만 쭉 사전 찾았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형용사만 조사해 왔네요. 어떤 시로서 어떤 어려운, 어떤 곤란한, 어떤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이때 단단한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단단한의 반대말은 부드러운이니까 소프트겠지 그래. 오케이. 우리 뭐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드 아이스크림도 있죠. 조스버 같은 건 하드 아이스크림일 거고,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니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고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뭐 후식으로 먹는 거, 그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겠지. 그 다음에 어려운, 곤란한일 때 같은 말은 difficult고요. 반대말은 easy겠죠. 이렇게 쭉쭉 나와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금까지 나온 뜻으로 하나도 안 사용됐고요. 일단 이 문장 속에서 hard의 뜻은 열심히 라는, 이건 무슨 시죠? 이 뜻일 때 어찌 시죠? 그렇습니까? 열심히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비가 내리는 중이다. 열심히,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다겠죠. 어찌 시가 하는 일은 뭐가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찌 시 하는 일은 몇 가지? 해서 어찌시 하는 일은 몇 가지, 부사가 하는 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 세 가지라 그랬죠. 하는 일 뭐,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거를 문법적으로 양복 입고 설명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대네. 자, 그 다음에 또 부사로서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심하게의 반대말은 lightly 겠죠. lightly. lightly. 약하게겠죠. 약하게겠죠. 살짝 뭐 이런 거겠죠. It is raining hard 하면 심하게 비가 내리는 거고, It is raining lightly 하면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hard는 어떤 시, 어찌 시 뜻을 지 혼자 다 갖고 있고, 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Hardly, 그렇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Hardly의 뜻은 뭐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고요. 빈도부사라고요. 절대 안 하는 빈도부사는 뭐야? Never. 그거보다 살짝 빈도가 높아지면 Hardly란 말이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자, 그렇구요. hard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in tim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She has to arrive in time. 그렇죠. 제 시간에. 됐습니까? 얘 뜻이 제 시간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meeting의 뜻은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 할 때 meeting의 뜻은 회의죠.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의 두 가지 뜻.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두고 가다,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고 가다,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고요. 넌 앞부분 해갖고 나한테 보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소리 내서 읽으면 뭐고? quiet고, quiet의 뜻은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quite라고 읽고, 뜻은 상당히 꽤란 뜻으로써 부사라고 했습니다. 뭐 조사해온 사람이 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조사해봤나요? 그리고 청룡이 아까 퀵이라고 하던데요. 옛다 퀵. 여기 있다 퀵. 퀵의 뜻은 중단하다, 멈추다 라는 뜻이죠. 스탑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도 쭉 했고요. 여기 P는 왜 써놨지? 여기 P를 선생님 왜 썼대요? 몰라요? 어, 안 써놨어요? 나는 몰라도 니들 알아야지. 자, 지시대로 문장을 이제 바꿔 쓰랍니다. I must study hard. 예, 뜻은 뭔데? 자, 우리 문법 공부할 땐 누가다부터 해석하라 했죠. I must study.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어떻게? 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인데 얘를 물음표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Must I study hard 하면 되겠고, Must I study hard의 뜻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Must I study hard?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그래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싶으면 Yes, you must 하면 되겠고, 아니야 너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 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니. No, you must. 예? 이거라고? 넌 재벌집 막내 아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하라 그랬는데요. No, you don't have to. 아. 뭐라니? You must not은 무슨 뜻인데?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가. 이 뜻입니까? 응? No, you don't have to study hard. 너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니.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분명히 뭐하고 뭐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표현? 금지. 얘는? 불필요. 불필요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져야 되겠죠. 아니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경찰이 잡아간대. 면 no you must not이겠지.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묻지 않는 문장. 누가다? 영어로 읽어주세요. 누가다? Brian should join. What? The meeting.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다? Brian은? 참가해야만 한다. What? 무엇을? 그 회의를. 브라이언은 그 회의를 참가해야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랬죠. 근데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될 거고?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야, 당연히 해야지.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Yes, he should. 아니야, 꼭 안 가도 되는데. He doesn't have to join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No, he doesn't have to join the meeting. 아니야, 그 사람 참가하면 큰일 나. 회의가 완전히 작살나버려. No, he shouldn't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She has to arrive in time. 묻지 않는 문장. 그래서 누가다? She has to arrive. When? 그래서 우리말 뜻 누가다? 그녀는 도착해야만 한다. 언제? 제 시간에를 그녀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네요. 그렇죠? 여기다 not을 집어넣은 문장 먼저 영어로 얘기하면 she doesn't 그렇지 have to arrive in time 이고요. 채빈아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의 뜻은
그렇죠. 그녀는 도착할 필요가 없어요. 제 시간에. 꼭 시간 맞춰 안 와도, 와도 상관은 없지만. 됐습니까?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라는 무슨 표현이라고요? 불필요 표현이면 좀 이따가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몇 가지 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플러스 두 개 더 가르쳐 드렸죠. 맞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평서문 Students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leave의 뜻이 그러면 이런 문장 속에 있으니까 leave의 뜻은 뭐겠다? 그렇죠. 남겨두다, 두고 가다란 뜻이지 떠나다가 아니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해야만 한다? 두고 가야만 한다. 무엇을? 자전거를 어디다가? 학생들은 여기에 자전거를 두고 가야만 합니다. 자전거 주차는 여기 하셔야 됩니다. 학생 뭐 학교에 자전거 타고 오는 학생들은 아무 때나 자전거 막 주차시키면 안 되고 여기 주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not을 집어넣은 문장은 뭐겠다? must not leave their bicycles here. 그래서 얘 뜻은 학생들은 그렇죠. 불필요해요. 금지해요. 그렇죠. 학생들은 두고 가선 안 됩니다. 무엇을? 그들의 자전거를 여기에다가. 여기는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Students must not leave their bicycles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어, 얘 보면 이제 요거 말고 몇 개 더 설명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그는 He has to be quiet.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 그는 수업하는 동안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를 묻는 문장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그는 수업 시간 동안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문장은 quiet during the class. 한번 해줘. Does he have to be quiet?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 그래야만 되지 라는 대답은 yes he does. 아 뭐입니까?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he has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대신 왔어. 대동사죠. 아니 굳이 뭐 조용히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doesn't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아니야, 걔는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떠들어야 돼. No, he must not be quiet. 조용히 있으면 안 돼. He must not be quiet. Must not be quiet는 금지고요. Doesn't have to be quiet는 불필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필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채빈이 졸린 것 같으니까 채빈이가 얘기해줘.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도 되고 또 뭐도 된다. She doesn't need to arrive in time. 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She needs not to arrive in time 도 되겠죠. She needs. 오케이. 그래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두 군데 틀리게 만들어 놨죠. 오케이. 그래서 she need not arrive in time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 she는 3인칭 단수인데 여기 does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꿀밤 딱 때리면서 뭐라고 설명해 줄래? 응? 외워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줄래?
그렇죠. 이제 막 민철이 열심히 답을 하네요. 웬일이야. 내가 분명히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랬어. 응? 자, 조동사에다가 s를 붙여 3인칭 단수랍시고 s를 붙이겠다고? 그러면 그녀가 수용할 수 있으면 니들은 이렇게 표현하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이 다 아는 거라서 졸려 죽겠습니다. 그렇죠. 아, 선생님 귀찮아 죽겠어요. 다음번에 네가 빨리 해줘. 너 시키면 너무 대답이 느려. 알지? She need not arrive in time.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She doesn't need to arrive in...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다면 she... doesn't need to arrive in time 할 때, 그렇다면 여기는 도대체 왜 doesn't입니까? 3인칭 단수랍시고 여기 doesn't 쓴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need라는 동사인 거죠. 만약에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표현,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합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다? She has to arrive in time도 있지만 she 내가 분명히 must하고 같은 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한다는 need to do 해도 된다. have to do, need to do, must do 다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라 했어. I need to go there, I have to go there, I must go there 전부 다 I need to go there, I have to go there, I must go there 전부 다 내가 거기 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라는 의무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need는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need not은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라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는 갈 필요 없다 할 때는 이거 don't have to go there. 그럼 나는 갈 필요 없다. I don't need to go there. I must not go there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뭐가 있다? I need not go there 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갈 필요 없다라고 바뀌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다? doesn't로 바뀌어야 되겠다. She doesn't have to go there. 여기도 마찬가지. She로 바뀌면 she doesn't need to go there. 그럼 얘도 she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하면 안 된다고요. need not은 뭐뭐 하는 것이 필요 없다 라는 조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와도 안 된다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됐습니까? 그래서 she need not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doesn't have to go there 세 가지 표현이 불필요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런 거였던 거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누가 다? 영어를 읽어주세요. 누가 다? Where? On the grass. 이제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 다? 너는? 걸어다녀서는 안 된다. Where? 어디에서? 그 잔디밭에서. 그 잔디 위를 걸어다녀서 안 돼. 라고 불필요야? 금지야? 의무야? 금지죠. 됐습니까? 걸어다니면 안 돼. 그렇다면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마음속. 아 맞다 그거다.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겠죠 이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에요? 이래 물어봤더니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라고 대답하는 거죠. 채빈아 그치? 막 선생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지? 그치? 공부는 이럴 때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길래 그렇죠? 경비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생각하면 되겠죠. A하고 B가 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A가 뭐라 그랬더니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garden.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rumor가 그나저나 무슨 뜻인던가요? 소문이죠. 됐습니까? rumor에 rumor에 rumor. 자, 그러면 영어로 누가 답안 읽어주세요. We shouldn't believe what the rumor. 자, 누가 다 아직 잘 못 찾아요? 찾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죠, 우리는 그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해야 할 일 표현이라고 하죠. 금지라고 안 하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표현. 됐습니까? 그런 표현은 shouldn't를 쓰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곤 당위라고 하고요. 이것도 당위는 당위죠. 야, 그런, 그, 야, 어? 아무개가 학교에서 똥 쌌대. 응? 말이 돼?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문 믿어서, 아,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야, 똥 쌌대. 이런 소문이 화장실에서 똥 쌌대. 이러면서 말하고 다니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누가 다 영어로? 오케이. What? School uniform. 우리말로 누가 다 그들은? 입을 필요가 없다. School uniforms. 그렇죠. 학교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He must not be.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가지 말자. 오케이. 자, 이 must no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하고 얘를 대화로 다시 바꿔보자라는 질문은 사실 같은 거죠. 어느 걸로 할래? must not 대신 쓸 수 있는 거 먼저 말할래요? 아니면 A가 뭐라고 말했길래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라고 할래? 한다. 어느 거 먼저 할래? 어? must not. 그럼 must no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you need not walk on the grass. 그래서 need not do가 무슨 뜻이다? you need not walk on the grass의 뜻은 뭐다? 그렇죠. 너는 잔디밭 위에서 걸어 다닐 필요가 없다 하고 너는 잔디밭 위에서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왜 쓰고 있습니까? 이거일 리가 없죠. 뭘까? 준호 답 잘했어. 됐습니까? 틀리면서 배우는 거죠. 이거 말고 뭘까요? 내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야? 금지하는 표현인데 이거 말고 딴 것도 니들이 앞에서 분명히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You shouldn't walk on the grass?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 틀리진 않았고요. You shouldn't walk on the grass. 그거 말고 또. 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A가 뭐라 그랬게? 그렇지. 뭐라 그랬다고? 그렇죠. May I walk on the grass라고 얘기했겠지. May I walk on the grass라고 물어봤더니 이 말을 들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몇 종 세트야? May I walk on the grass. 3종 세트잖아. 뭔데? May I walk on the grass? Can I walk on the grass? Could I walk on the grass? 그럼 얘 대신 올 수 있는 게 뭐겠어? 두 개 생각나야죠. You can't walk on the grass도 있고 또 You may not walk on the grass. 됐습니까? 그래서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You can't walk on the grass. You may not walk on the grass. 전부 다 금지하는 표현이었죠. 이거 이 뒤에 배운 거야? 이 전에 배운 거야? must 배우기 전에 배운 거야? 아니면 배우고 나서 배운 거야 이거? 그렇죠. 앞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됐습니까? Okay.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You can't walk on the grass. You may not walk on the grass. 이런 걸 선생님이 근데 왜 가르쳐주고 있을까? Okay.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할 테니까. 됐습니까? You will not walk on the grass. 이딴 거 고르면 나한테 딱밤 맞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디라랍니다.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 안, 누가? 무엇을? 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하란 말이야, 당연히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면 불필요란 말이야, 금지란 말이야. 아유, 대답도 빠르네. 그 다음 또 칼지.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하니. 그래서 누가? 무엇을? 다. 읽어야만 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스라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 첫 번째,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가 금지 표현이라 했으니까 you must not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고로 must not 줄여 쓸 수 있다 없다? You mustn't open the box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줄여 쓰지, may not하고 못 줄여 쓰는 건 뭐밖에 없었어? May not밖에 없습니다. Mayn't 이런 건 없다 했어. Mustn't 있습니다. You mustn't open the box.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Don't open the box. 무슨 문? 명령문. 이거 왜 명령문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여기에 주어가 뭐니까? 주어가 뭐니까? 주어가 뭐예요 이거? You.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You한테 명령하는 거죠. You mustn't open the box, don't open the box가 같은 표현. 이런 수업 왜 한다고요? 다음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읽어야만 하나요? 라는 표현. 제가 읽어야만 합니까? Should I read? 무엇을? 하면 되겠죠. Should I read the book?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렸겠죠. Should I read the book? 됐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당연히 읽어야지. Yes. Yes. You should. 아니야 읽을 필요 없어. You shouldn't? 아니 읽으면 안 돼. 큰일 나 이 새끼야. 이거 아니잖아. 읽을 필요 없다 그러라고 했어 내가. No,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need to. No, you need not. 됐습니까? Yeah. Okay. Okay. 카톡은 다들 확인하셨죠? Okay.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워크북입니다. 어디로 갈까? 잠깐만요. 자, 워크북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제 챕터 6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워크북 숙제는 다들 하셨죠? 혹시 도란 부분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 완료해서 오시고요. 됐습니까? 조동사 파트. 자, 우리가 7 먼저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6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6의 제목은 의문사는 니들 마르고 딸토록 했어 초등학교 때. 야, 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여섯 가지 질문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고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고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고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할 겁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됐습니까? 이런 표현까지 중학생이니까 단순히 여섯 가지 질문 플러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차가운 얼마나 나이든 무슨 색, 몇 마리의 애완동물들 이런 것까지도 아셔야 되겠죠. 이들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근데.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니들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이게 네? 이게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쉬워야 되는 거야 원래. 아, 니들 뭐 앞만 길어봤자라는 이름으로 인칭대명사 했고요 초등학교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는 내용으로 비동사, 일반 동사 됐습니까? 이 속에 do 들어있다, does 들어있다, 그 다음에 am, is, are다라는 얘기로 현재 시제 다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이 속에 did 들어있다라는 얘기로 과거 시제 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시에 ing 붙여서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중인 가지고 뭐뭐 하는 중이다 만드는 거 가지고 뭐도 했어? 진행형 시제도 했어. 안 했습니까? 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when,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딱 하나만 안 했네. 그렇죠? 이거 위치겠죠? 자, 위치의 뜻은 뭐냐? 어느 또는 어느 것.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책, 어느 것 이런 거 얘기할 때 몇 개 중에서 뭐 하라고 할 때 씁니까? 우리가 몇 개 중에서 뭐 하라고 할 때 어느 어느 것이란 말을 씁니까? 한 개. 오케이. 아, 한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한 개 중에서 고를 필요가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 중에 한 개를 뭐 해라, 골라라 라는 요청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야, 자,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이거,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저 햄버거. 됐습니까? 골라봐, 골라봐. 이거, 아, 그럼 오늘 술안주는 막창.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위치에 대해, 위치의 뜻이 어느, 어느 것 이란 뜻이기 때문에 포커스 32를 할 때 내가 이제 양복 입고 뭐라고 할 거냐? 선택 의문문 배울 거다라는 얘기 할 거예요.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 뭐겠어? 선택하라고 물어보는 거겠지. 됐습니까? 너 뭐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보는 거.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이러겠죠. Red or blue? 이렇게 물어보겠지.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ue?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이 좀 더 마음에 드니? 좀 더 좋아하니?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할 거 살짝 예방접종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또 뭐 필요하면 쓰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교재에서는 후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후만 여러분들 중학생들한테 후만 알려줘서는 안 돼요. 오, 그렇지. 예. 와, 순서대로 하면 후도 여기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후스도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훔도 얘기할 예정이에요. 후스가 뭐냐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가르쳐 줄게. 후에 대한 대답은 I, he, she, we, they, it 이야. 요렇게네. 그치? 그 다음에 후스에 대한 대답은 my, 그렇지. my, your, his, her, their, our 이런 거야.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은 whom에 대한 대답은 me, him, her, them, it, us 이런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는 걸 양복 입고 얘기하자. 얘는 무슨 격이란 얘기야 지금? 주격. 됐습니까? 그걸,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뜻으로 얘기해 줄게. 얘는 질문의 뜻이 누가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후스 양복 입고 다시 뭐라고 얘기할래, 얘는? 소유격이란 말이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우리말 뜻으로 얘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후는 무슨 격이란 말이야? 목적격.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누구를, 누구에게, 란 뜻이라고. 재미, 저 다 아는 거니까 막 계속 졸려 죽겠어, 그치?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막 알게 되니까 짜릿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졸리죠. 자, 그런데 후는 뭐로도 할 수 있냐? 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 자리에 훔을 쓸 수도 있고요. 훔 자리에 후를 쓸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건 뭐 나중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what은. 여러분이 이제 what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번호가 몇 개까지 붙을 예정이냐 하면 근데 4번까지 붙을 예정이야. 됐습니까? 아니요. 중학교 때 문법이 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의 파트는 단어 파트, 어휘, 문법 파트, 어법, 독해 파트, 읽기, 듣기 파트,
그 다음에 뭐 말하기 파트, 쓰기 파트 이렇게 총 뭐 여섯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문법이 제일 쉽죠. 그렇죠. 왜냐 왜 제일 쉽냐 하면 문법은 끝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끝이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문법 끝. 자 그리고 또 문법은 또 다른 파트 어휘라든지 뭐 독해 듣기 말하기랑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문법은 위계적입니다. 위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양복 말고 추리닝 입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덧셈 모르는 애가 곱셈 할 수 없죠. 곱셈 모르는 친구가 나눗셈 못하죠. 아 할 수 있어요? 어 친구는 되든가 곱셈 못하는데 나눗셈 그 친구가 아니라 그 4학년 애가 곱셈을 못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약간 이제 어린 학생들 선생님 뭔가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꼭 거기에 예외적인 걸 얘기를 해요. 아, 오케이. 예외적인 것도 있죠 물론. 예외적인 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그럼 다시 양복 입고 그럼 그래서 위계적이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어? 덧셈 모르는 친구가 곱셈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곱셈 모르는 친구가 나눗셈 이해하기 힘들고 됐습니까? 1차 함수를 모르는 친구가 2차 함수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게 위계적이라고요. 그게 뭔데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을 기초가 되는 걸 모르면 다음 걸 학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중1 때 하는 어떤 문법 하나하나도 야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더머니는 되나? 더머니는 당연히 되지. 그렇잖아. many books money? many books. 그렇죠?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지 some money는 안 만기려봤자 it이라는 거. 그렇죠? 그 전에 걸 알아야지 다음 게 되는 거. 이게 위계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와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할 거라 했는데 일단 1번, 2번까지는 다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 뜻의 얘는 what do you like죠? 그렇죠. 뭐라고 쓸래요? 그러면 1번 뜻은 무엇?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뜻의 얘는 What color do you like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쓸래? 무슨 어떤? 이런 뜻으로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 자 이제 양복 입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얘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뭐라고 하냐? What을 보고 의문 대명사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할 때 명사라는 말을 들으면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이름씨 얘기하는 거구나 또는 어떤 것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말 생각이 떠오르면 돼요. 연필이라는 것, 무엇? 연필이라는 것, 볼펜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슬픈 힘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대구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뜻으로 쓰였을 때 그러면 옆에다가 양복 입고 뭐라 그럴래? 의문 형용사라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그 전에 들었던 무슨 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책? What book?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문 어떤 시? 의문 이름 시로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위치는 벌써 얘기했어요. 고를 때 쓰는 거고요. 위치도 근데 성격은 의문 대명사도 되고요. 의문 대명사도 되고요. 의문 형용사도 된대요. 선생님 양복 모르겠어요. 추리닝 버전으로. 알았어. 그러면 얘는 어느 것이란 뜻도 있고 어느란 뜻도 있다고요. 어느 색? Which color? 무슨 색 말고요. 습니까? 의문 것이네 것 의문 대명사네. 어떤 색 어느 색 의문 형용사란 말이네. 됐습니까? Which food do you lik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ey, A or B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고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왜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몇 번까지 번호가 붙게 될 예정이냐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붙겠네. 됐습니까? 그 중에서 1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1번. 근데 여러분들은 2번까지 배웠어, 벌써. 그렇죠? 2번까지 배웠잖아. 그래서 when이 무슨 뜻도 있고 여기서 있는 언제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그렇죠. 뭐뭐 할 때도 배웠죠. 양복 입고 얘기하면 언제란 뜻일 때는 의문 부사. 어? 부사가 무슨 시 부사더라? 무슨 시를 부사라 그랬더라? 그렇죠. 어찌 시. 언제란 뜻일 때 의문 부사라고 양복 입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거는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 그랬더라? 잘 모르겠다? 네. 뭐를 떼버리고 지 뜻을 넣는다 그랬지? 아,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이 양복 입고 얘기하면 뭐였더라? 접속사. 웬이 언제란 뜻일 때 의문 어찌시 부사라고 하고요. 뭐뭐 할 때라고 할 때 시간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나는 똥오줌을 못 가렸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워즈도 잘 쓸 줄 알고. 누가 채비 이렇게 똑똑한데. 아, 이게 참 스위치가 계속 딱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막 수업 시간에 딱 이러니까. 그게 참 문제야. 자, where. 1번 뜻은 어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누가 뭐뭐 하는 장소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란 뜻일 때 의문 부사고요. 언제 하냐고? 중2 때. 얼마 안 남았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도 1번 뜻, 2번 뜻 가르쳐줬죠. 어떻게, 뭐 또는 뭐 어찌, 얼마나 이 세 가지 뜻은 같은 뜻입니다. 전부 다 무슨 시일 때, 부사일 때. 그래서 how가 어떻게, 어찌, 얼마나 이란 뜻일 때는 의문 부사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란 뜻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양복 입고. 네, 뭐. How의 뜻이 어떤? How are you? Hey, how are you? How are you?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이놈 시키야. 잠깐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때도 있죠. I'm good. Are you good? No, tired. Oh, okay. I see. 방금 전에 저 친구 tired라고 그랬죠. tired 뜻이 뭐야? 피곤한. 그럼 얘를 보고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의문 형용사 어떤 시라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의문 부사로도 쓰입니다. 어떤 시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막 형용사 막 이러잖아, 그치? 그게 안 그래요? 뭐라고요? 동명사는 들어봤어? 뭐뭐 하다가 하는 것 된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2번 정도까지 뭐 3번? 3번? 뭐 1, 2, 3 정도 될 건데 일단은 왜란 뜻일 때 그래서 왜란 뜻일 때 의문 대명사라 그럴 것 같아? 의문 형용사라 그럴 것 같아? 의문 부사라고 할 것 같아? 오, 왜? 왜? 네 마음이에요. 아, 네 마음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잖아.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부사, 그 다음에 how가 1번, 2번 중에서 이 뜻일 때 의문부사, why, 의문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문법적인 용어도 이제 아셔야죠. 됐습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 들어가면 아, 여기 있는 what은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이러면서 넘어가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침 흘리고 있으면 되겠어? 예. 자, 챕터 미리 보기랍니다. 의문사란 뭔데?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끊어읽기 하는 기준이죠. 끊어읽기 제일 먼저 뭐 찾아요? 그렇죠. 누가 다 만든 다음에 얘가 누가 다 만드는
여러분들 네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이제 중2 되면 네 가지 방법 중에 따져야 되고요. 지금은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비동사인지 뭔지 뭐 하다시인지 하다시라서 둔지 더든지 디든지 뭐 양념시 조동사 들어가 있는지 뭐 따지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가지 질문. 이 세상의 모든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뭐 온 세상 모든 언어는 뭐 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다? 사람들 마음속에 드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데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가면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어디에서 토끼를 잡을 수 있니? 어 저기 가면 저쪽 내 뒷산 가면 토끼 많던데? 가봤어. 토끼 한 마리도 없어. 아, 왜 내가 토끼를 못 본 거지? 토끼를 못 잡은 이유가 궁금해 죽겠어. 아 그러면 야 보통 9시에서 한 10시쯤 가면 있던데? 어 그래? 9시 10시쯤 가라고? 어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어 가갖고 좀 덫을 좀 설치해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저 닭고기를 좀 올려놔봐. 예? 네? 뭐 안 이상해? 토끼가 닭고기를 먹어요? 아 그냥 내 장난치는 거야 임시키들아. 우와 담배기 먹는 거 우와. 어 클로버 잎사귀를 좀 싸가 해봐. 그러면 덫에 걸릴 거야. 어? 아이 그만하자. 해보자. 자꾸 이상한 대로 샌다. 여 모든 그게 스페인어든 이탈리아어든 라틴어든 모두 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중에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은 들어있어야지. 그게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뭐 세 번째 끊어 읽기 할 때 해야 되는 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 됐습니까? 혹시 이게 들어있으면 찾아서 표시해줘야죠. 이게 뭔데? 길어져서 뒤로 간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탁자 위에 있는 책들 The books on the tabl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는 특정한 정보를 묻기 위해서 됐습니까? 시간이 궁금해, 장소가 궁금해, 방법이 궁금해, 상태가 궁금해,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 누가 그랬는지 궁금해, 왜 그랬는지 궁금해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문의 대장은 무슨 사다? 의문문의 대장은 의문사다. 자, 의문문이라고 해서 꼭 의문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문사 없는 거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까요? 너 어제 일찍 잤어? 이런 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자,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너 어제 일찍 잤어? 예스, 노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줄 필요가 없고 상대방에게 궁금한 게 O인지 X인지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런 의문문을 보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너 어제 몇 시 잤어? 예.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다 갖다 대고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 제일 앞에 쓰는 말로 뭐 사람이 궁금하다, 물건이 궁금하다, 둘 중 어느 건지 궁금하다, 때가 궁금하다, 장소가 궁금하다, 상태 또는 방법이 궁금하다,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 너 how are you? 어떤 상태니? 피곤한 상태래. 됐습니까?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가는 뭐가 궁금해? How do you go to school? 방법이 궁금하다. 학교 어떻게 가니? 1번, 2번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는 초등 때부터 1번, 2번 철저하게 했었고요. 알고 봤더니 얘도 1번도 있고 2번도 있네 라는 거. 내가 이거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는 건 자꾸 어떻게 했냐? 무슨 책? 1대 의문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할 때 why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no로 하지 않는다. 이거 막 외워야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의문사가 있는...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쓸 건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니요? 때려 죽겠죠. 뭐 먹었는지 얘기하라니까. 뭐 yes, no야 이 새끼 미친놈아. 답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당연히 yes, no로 대답하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고르세요. What are you doing now? Yes, I am very happy. 어떻게 맞겠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취미가 궁금한 모양이죠. 그렇죠. Your hobby.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거 뭐니? What is it? 네 취미 뭐니?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취미가 수영하는 것이라면 What is your hobby? 했더니 My hobby is swimming. 해도 되고 swimming 해도 되고 하나 남았는데 아, 내 취미는 수영하다이다? 내 취미가 막 수영하다이다를 My hobby is to swim.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잖아.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오면 돼? 수영하는 것. 그럼 얘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은 그걸 만족시키고 얘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중에서 얘가 수영하는 것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이걸 보고 이 뜻으로 사용되면 동명사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방금 한 건 뭐? 예방접종.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언제 잠에서 깨어나니?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래서 너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when을 쓰는 것보다 딴 거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몇 시 몇 분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when 대신에 뭘 쓸 것 같아요? 우리말로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몇 시가 영어로 뭐야? 그렇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at time do you get up?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몇 시? What time? 무슨 요일? What day? 오, 그렇죠. 몇 월 며칠? What date? What date? 몇 월 달? 몇 월 달? What month? 몇 년도? What year? What year? 됐네. 됐습니까? 니들 이거 몰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month in what month does your school start? 그쵸? March. March. Right. 됐습니까? 오, 청중 영어 잘하는데 이제 영어로 막 대화가 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여섯 가지 만나봅니다. 후에 대한 얘기. 레이디가 나오는데요. 레이디는 자, 여자분 어떤 뭐 나이가 조금 뭐 한 20대 30대 이런 여자를 레이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여자분 누구시니? Who is that lady? That lady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she is my older siste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니까 who is that lady? She is my older sister. 언니야, 누나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who도 할 거고 뭐도 할 거라 그랬더라. who's도 할 거고 whom도 할 거고. 됐습니까?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때 의문 양복 입고 뭐라고요? 겉 대명사 명사. 이 뜻일 땐 의문 여기 써 있네. 무슨 시제예요 여기에? 그래서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어떤 색? 오케이. 어떤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무슨이라도 했어. 둘이 똑같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아 참 미안. What are they doing? 걔들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은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대명사예요?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해볼까요? 그들은 일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work are they doing? 하면 되겠죠.
그렇죠. What work 할 때 what은 의문 형용사라고요. work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는 뜻이 뭐라고요? 어느 것 또는 네. 어느. 어느 것일 때는 의문. 것인데? 것이면 이름씨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름씨면 뭐야? 의문. 대명사. 어? 뭐 것인데? 뭐? 것. 명사라고요. 어느란 뜻일 땐 의문. 오케이. 어느 책? Which book? 어떤 책? 그래서 어느란 뜻일 땐 뭐라고요? 의문. 형용사 어떤 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색을 너는 어느 색을 넌 좋아하니?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라고 물어봤는데 yes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누군가 뭐 이제 뭐야 그 민철이한테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했을 때 너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누가 그 딱으로 대답하래? 문장으로 대답해야지. I like blue.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렇게 뒤에 A or B 같은 구조가 뒤에 있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선택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여기 문장 속에 있는 위치는 의문 대명사계, 의문 형용사계, 준호. 왜? 근거가 뭔데? 니들 공부할 때 이제 뭐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그냥 찍는 거야. 그쵸? 어, 근거. 뭐 근거를 하나라도 대봐. 의문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이유. 어? 아, 그렇죠. 뜻으로 생각했다.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color 뜻이 뭐고? 색이란 뜻이고, 예, 무슨 시야?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하다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찌 것이야, 뭐야? 그래서 얘는 의문 어떤 시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색? 어느 색? 됐습니까? I like blue colo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 1번 뜻은 언제고 좀 있다가 뭐뭐 할 때라고 할 건데 얘 분명히 나온대. 좀 있다가 책에. 그렇죠? 그 제목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when이 또 나올까? 챕터 제목이 뭐일 때 또 나올까? 시제일 때 나온다? 시제도 나올 수 있겠지. 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얘가 또 나올까? 그렇죠. 당연히 접속사일 때 또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먼저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잭이 왔었니? 여기에 라고 묻고 있죠. 잭 여기 언제 왔었니? Come here.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몇 시에 왔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무슨 요일날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며칠날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며칠 전에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할 수도 왔다고 할 수 있고 몇 년도에 왔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너무 넓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잭이 몇 시에 여기 왔는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뭘 쓸까? what time을 쓰겠지. 무슨 요일날 왔는지 대답하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죠. 뭐 몇 월 달에 왔는지 궁금하면 그렇죠. 그래서 when 대신에 구체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what time, what day, what date, what year, what month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걔들 전부 다 뭐 what time이든 what day든 what date든 what month든 what year든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된다? when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속에 다 포함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월요일날 왔어. 그렇죠? 쟤 여기 언제 왔어? 그랬더니 월요일 왔는데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다? he came where? Here, when he came here. 어, 이것도 되겠네. Last
Monday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무슨 요일에 할 때 전치사 뭐 쓴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앞제비 씨. 그래서 월요일 날에 할 때 뭔 Monday였더라? At Monday인가? On Monday인가? In Monday인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On Monday. He came here on Monday. 만약에 5시에 왔으면 He came here. 내가 지금 뭐 하고 싶? 니들이 적절한 앞제비씨 전치사를 쓰는지 기억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He came here at 5라고 그러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6월 달에 왔어. He came here. 6월 달에 in June 하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계 보고 얘기하면 뭐? at 달력 보고 얘기하는 몇 월 며칠 날은 on. 그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at on in 다시 한번 얘기했어. 됐습니까? When did Jack come here? He came here on Monday, last Monday, at 5, in June, last year. 그 다음에 5일 전에 그거 잠시만요. 5일 전에 5 그렇지, 5 days ago. 알았어요. 됐습니까? He came here 5 days ago. ago도 이제 기억났죠. 그쵸?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뭐뭐 전에는 before 아닙니까? 아니야, 이럴 때는 before 쓰면 안 돼. 됐습니까? 그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살짝 예방접종 해줄게. 어거는 이런 느낌이고요, before는 이런 느낌이라서 뭔 뜻인지 아직 모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ago는 cook이고요. before는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둘 다 전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하고 ago가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거든요. 그렇죠. 2학년 시작하자마자 치는 첫 시험이란 말이죠. 그때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빡세게 좀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니들 교재가 다 뭐 다 마음에 드는데 참 잘 만든 교과서 미래엔 교재 참 좋던데 딱 한 가지 단점을 뽑으라 그러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문법이 너무 어려운 걸 다 몰아놨어. 그때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 문법이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티나가 반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니까 장소가 궁금하니까 where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티나는 발견했었니? 무엇을? The ring 됐습니까? 그러면 탁자 밑에서 테이블 밑에서 찾았다고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She found.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테이블 밑에서 under the table 하면 되겠죠. under the table 됐습니까? the table 뜻은 그 탁자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은 얘 무슨 시야? 이름시란 얘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죠? 근데 under the table 하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전치사 앞제비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탁자 위에서 발견했으면 on the table 됐습니까? 탁자 뒤에서 발견했으면 behind the table. 아이고야, BD병 걸렸나 나도? 오케이. 테이블 옆에서 발견했으면 next to the table. 오, 이것도 있고. 또 B로 시작하는 거 뭐 있잖아.
Beside a table. 아, 그렇죠. 아, 탁자 앞에서 발견했으면? 내가 지금 behind 반대말 하고 있는 거죠. Okay.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전치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슬슬 또 까먹을 때 됐잖아. 지금 언더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기억한 친구도 있고. 됐습니까? 아, 죄송할 건 없고요. 됐습니까? 영어는 그냥 얘가 하는 거니까 얘 열심히 공부 좀 시키세요. 언더 테이블 하면서, 언더 테이블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면 되겠죠. 언더 테이블, 비하인드 더 테이블, 비사이드 더 테이블, 넥스트 더 테이블, 인 프론트 오브 더 테이블. 아래 옆쪽이 없었어. 됐습니까? Okay. She found it under the tabl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여기 책이 뭐 있다위야. 그렇죠? 뭐 어떤 도 있고 어떻게. 여기 어떤이 왜 없어. 그치?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하고 같은 말은 뭐도 있다. 어찌도 똑같은 뜻이라 했고 얼마나도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how가 어떤 이란 뜻일 때는 다시 양복 입고 how가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 그래 형용사 어떤 실험에 그러면 어떻게 어찌 얼마나 하면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의문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칼질 에르보랍니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그녀의 이름을 뭐하니 아니 붙어 있어야 했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안다 he knows 그는 아니 Does he know? 그래도요. 근데 방법이 궁금하니까 걔, 그 남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싶으니까 How does he know her name? 하면 되겠죠. How does he know her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걔들은 이미 벌써 만났었어.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면 걔 이미 벌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아는데 아 누가 대답했어 지금 원래는 벌써 아니에요 그래 이미 벌써 둘 다 똑같은 뜻이니까 내가 이미 벌써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걔들은 과거 시제 이미 벌써 만났다 they already already met 시간의 동어리적 전에 before 하면 되겠죠. They already met before 하면 되겠죠. 야,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이름 어떻게 아는 거야? How does he know her name? 야, 걔들 벌써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이미 만났어. They already met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전에 어떤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이미 만났었다. 됐습니까? 뭐 왜?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 잘생겨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상태가 궁금한 거야? 방법이 궁금한 거야? 그렇죠. 상태가 궁금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현재 어떤 상태니? How are you? 됐습니까? 너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었니? How were you? I was happy. 오케이. 됐습니까? 그때 how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법이 궁금할 때는 방법의 부사라고 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y는 왜란 뜻으로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그 영화를 좋아하니?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가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왜 좋아하니? Like? 무엇을 the movie? Why do you like the movie? Like? 자, 여러분들은 why do you like the movi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벌써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Because 그렇죠. Because it is 내가 제 웃기기 때문이라고 안 했는데요. It is fun 또는 it is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화 왜 좋아하는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I로 시작하는 말로 최선 대답했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because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Funny는 웃긴입니다. 재미있는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스릴링, 터칭, 감동적인, 감동적이라서 재밌을 수 있고요. 됐습니까? 신이 나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재밌어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아, 이거 funny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웃겨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스릴 넘쳐서 재밌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스릴링, 스릴 넘쳐서 짜릿한 기분을 줘서. 그리고 또 어때서 fun 할 수도 있어. sad에서 fun 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뭐 7번 방의 선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angry?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시작됩니다. 그래서 focus 30. 자, 애가 생기기에 너무 썰렁하죠. 됐습니까? 설명이. 그래서 나는 후도 설명할 거지만 뭐 후스도 할 거고 훔도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후, 후스, 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스를 썼어. 히스 위에다가 아니 후스 위에다 히스를 썼어. 그럼 훔 위에다가 뭐 써야 되겠어? 힘을 쓰겠죠. 그쵸? 그럼 후 위에다가는 힐을 쓰겠죠. 그런데 후는 뭐 힘을 쓸 수도 있다. 그 말은 이제 양복 입고 얘기할까? 네. 후는 무슨 격도 되고 무슨 격도 된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 얘 위에는 하나밖에 없네. 후스는 무슨 격? 소유격밖에 안 된다. 훔도 하나밖에 없네. 훔은 목적격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o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란 뜻은 없어. 누구의는 뭐였더라? 누구의요? 어. 선생님 설명해 준 적 있나? 그쵸, 설명해 준 적도 없는 걸 물어본다, 그치? 대단해. 어. 양팔 재배하고 잘도 알죠. 추워가지고. 아, 춥습니까? 말을 하지 그러면. 잠깐 껐다 켜 그러면 똥 깨더라 라는 뜻으로 대답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야, 쟤 누구야 했을 때 아, 쟤 이름은 뭐 김개똥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쟤는 내 친구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걔 김개똥이야 그러면 이름 알려준 거고 걔는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한 건 나와의 아, 직업이 친구입니까? 어, 직업이 친구면 나 완전 돈 많이 벌겠는데? 직업이 친구면 난 돈을 많이 벌을 것 같다고. 됐습니까? 관계를 얘기한다. 됐습니까? 직업이 궁금할 때는 후가 아니고 딴 거 써야 되는데요. 와시랬죠, 와. 아, 와시랬어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이 아니고 what do you do겠지. 아, what do you do? Who is your job이야? What is your job이야?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직업 말고요. 관계. 그 사람 내 아빠인지, 친구인지, 담탱인지. 됐습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인지. 됐습니까? 옆집 친구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I don't know. 몰라.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냐고 물어보고 봤더니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제임스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이거 두 개 하고 나서 내가 뭐 할 거냐 하면요. 여기에 후가 지금 총 몇 개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 후가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죠. 그렇죠? 이 중에 혹시 훔으로 쓸 수 있는 게 뭔지가
골라서 여기 여기 1번 여기에 2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가 1번의 he, who 하고 2번의 who 중에서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답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남자 누군지 묻고 있죠. 지금은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그 남자 누구니? 오케이 그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뭔가 틀렸어. 됐습니까? 이건 뭔가 틀렸어. 내가 이렇게 묻고 답하면 안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줘야 되지? Okay. 그래서 who is this 또는 who is that이라고 해야 된다 했죠 내가. 왜 그런데? 그렇죠. 됐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놓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할 때는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단어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서 이분 누구야 할 때는 Who is this?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that?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성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he is, she is 라고 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멀리 걸어가시는데 물어본다 라고 치자. 그래서 who is he 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at? 그랬더니 he is my grand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세라 누구 좋아하니? Who does Sarah like? 했더니 그녀는 제임스 좋아한다. She likes Jam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청료 1번하고 2번 중에 who 말고 whom 쓸 수 있는 건 누구지? 2번이다? 어 맞았어. 어, 왜? Why? 그렇죠. 얘 who 대신에 whom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왜? 응? 왜? 왜 그렇지 준호? 왜 이번이 whom does Sarah like 왜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 1, 2 때 그러니까 학생들 중학교 중학생들이 문법을 가르쳐 주면 얘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니까 이래야 돼요 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해석만 보고 해석 아 우리말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 뭐 해석해 보니까 세라가 누구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누구의 좋아하니가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니니까 어 그러니까 되겠어 뭐 이런 대답 답이 되는데요. 근데 얘 한번 볼까? 그렇죠? 제임스가 보이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She likes him이죠. 이거 무슨 격이야? 그러니까 얘가 whom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whom does Sarah like? 난 분명히 후도 되고 훔도 되는지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줬어요. 얘 쳐다보고 답했네. 됐습니까? 예방접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건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안만 길어봤자 희는 아니잖아. 그렇죠? 얘가 주격이 될 수가 없잖아. 얘 자 내가 이게 없다 치자. 내가 그러면 또 수업시간 이러겠죠. 자 누가나 그래봐.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니도 당연히 뭐라고 했어? 후겠지. 어? 근데 무슨 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후는 무슨 어가 궁금한 거다? 목적어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후도 되고 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얘는 설명 왜 해놔? 자,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란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설명은 이상해. 자, 이 설명이 나와 있는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 해놓고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다가 밑줄 당연히 치고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볼 것 같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묻는 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가 무슨 뜻이야? 누가 깼냐? 창문. 이 말해줘. 창문 누가 깼어? 그랬더니 크리스가 깼으니까 크리스 디드 이래줘. 그쵸? 그래서 채빈아, 이거 디드는 1, 2, 3, 4 중에서 뭐니? 4번. 그쵸, 4번이죠. 그쵸? 그럼 4번이니까 계속 얘기해줘. 4번이니까 좀 더 얘기해줘야죠. 어, 준호. 어. 어. 4번이니까 뭐 쨌는데. 어, 그래서 크리스 디드는 지금 뭐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크리스 broke the window 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없어서 치자. 그쵸?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 그 broke the window.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Chris broke the window. 내가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걸 보고 뭐라 뭐라 하면서 설명했었어. 뭐라 설명했어?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 뭐가 바뀌지 않는다? 단어의 순서를 양복 입고 뭐라 그래?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뭔 소리 하는지 뭐 모르겠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참 아, 너무 막 서로서로 막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도 너무 많고 멍때리고 있고 미치겠네. 아, 그러면 다 아니까 니들 반응이 이런 거죠? 넘어간다? 어? 오케이. 의문 이게 궁금하대. 그럼 누가 다 그려봐. 어? 누가 다 그리면 이렇게 되네. 어? 근데 얘가 궁금하대. 얘가 문장에 뭔데?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지금 후가 주격도 된단 말이고요. 지금 어순이 안 바뀌는 의문문 하나를 보여준 거야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속에 뭐 들어있어? 디드 들어있죠. 그러면 원래 니들이 만약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안 바뀐다고 이것만 배우고 야 누가 창문 깼니 이거 의문문 만들어봐 그러면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Did who break the window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요 선생님?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드면 디드가 맨날 밖으로 나오고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어, 디드가 그래 왔어. 왔는데 얘가 물음표 붙이고 싶대. 그럼 이 문장에 무슨 문인데? 의문문에서는 무슨 사가 대빵이라고? 의문사. 의문사가 대빵이라고. 그래서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있으면 얘가 기분이 좋겠어? 아니야. 그럼 얘가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어? 꺼져 이 자식아 이러겠지. 어, 그럼 얘가 어디로 꺼지겠어? 다시 일로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who broke the window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 주어가 의문사일 때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줬어. 네. 준호는 잘 알고 있겠지. 다음번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걸프렌드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들 뭐 파닉스 다 한 사람들이잖아. 읽어보세요. 아 빈센트 반 고. 빈센트 밴 고죠. 빈센트 밴 고. 오케이. 스테리나인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데요. 요거에 사람 명사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인바이티드 모르는데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채빈이는 다 아니까 눈 감고 제사 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A의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엔 니들한테 내가 수업할 때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수업했던 거야. 지금 밑줄 침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이 문제야. 됐습니까?
아, 근데 그나저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1, 2, 3, 4 중에서 못 얻을 수 있는 거 훔도 가능한 게 누군지 찾아오세요. 후자리에 훔도 가능한 게 누군지. 그치 정용아, 너한테 물어볼게. 준비됐지? 난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훔이 가능한지를 내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넌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너를 기다리고 갔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 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이 답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1, 2, 3, 4 중에서 모두 가능한 애 찾아봐라. 훔도 가능한 건 누군지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답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사진에서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그랬더니 뭐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그랬더니 나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칩시다. 아니 나의 할아버지 뭐 그가 만들었다 합시다. 간단하게 그가 만들었어. 너는 지난 일요일날 누구를 만났니? 그랬더니 그녀를 만났다 칩시다. 아, 지난 일요일날 그녀를 만났어.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녀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훔 가능한 게 뭔지 찾는지 졸라 쉬워졌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퍼니처, 퍼니처 뜻이 뭘 것 같아요? 퍼니처. 퍼니처가 보이죠? 퍼니처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구. 가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퍼니처에 대해서 내가 하늘색으로 칠한 거 보니까 니들 보고 조사해오란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뭐 깜빡하지 말고 설명을 하란 얘기겠죠. 퍼니처가 가구란 뜻이니까 이거 품사가 뭐예요? 무슨 씨예요? 무슨 사예요? 이름 씨 명사죠. 그럼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뭐를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뭘 따져야 되죠? 응? 문장 속에 명사를 쓸 때 I made pencil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개수를 그렇죠. 셀 수 있나 없나 따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였니? 누가 그 가방을 샀니? 이것도 마찬가지 1번, 2번 중에서 뭐가 가능한 녀석, 후 대신에 훔 가능한 녀석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됐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아유 대단한 결심하셨습니다. 어? 아이고 대단한 결심하셨네요. 안 적을 생각이었어요? 안 적고 숙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그랬더니 내 가방이다! 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거 이제 풀기 전에 다음 시간에 풀기 전에 이걸 왜 했는지 답해주세요. 이 문제는 왜 낸 걸까? 됐습니까? 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1. 베스킨 라빈스 31 말고요. 됐습니까? 포커스 31.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썼죠. 그래서 뭐라고 쓰고 무엇?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이라고 쓰고 양복 입고 양복 입고
그래서 무엇? 연필. 의문 대명사죠. 다 아는 거 내가 설명해서 미안하다. 졸리죠.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what은 무엇, 무엇을, 무엇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무엇을만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이도 되고요. 무엇의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무엇을 이란 뜻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직업 등을 물을 때 쓰고 이 뜻일 때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이름시 명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네 이름 뭐니? What is your name? 내 이름 브라이언이야. My name is Brian. 자,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What is your name? 하고 똑같은 뜻의 다른 표현. 됐습니까? 어차피 이름 물어보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름. 됐습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또 다른 표현.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ri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for a living이 보이는데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하고 있는데 for a living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For you가 무슨 뜻이야? For you. 어, 그럼 for a living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래서 생활을 위하여. 그래서 얘를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을 너는 하니 생활을 위해서. 니까 직업 뭔지 묻는 거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됐습니까? 직업 묻기. 그랬더니 나는 패션 디자이너. I'm a fashion designer.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fashion desig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What is blah blah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at is your nam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지? 뭐라고요? What name do you? No, no, no.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라고 한 이유는 이걸 해보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바로 뭐다? What is your name?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ho are you? 근데 이름 물어볼 때 Who are you? 하면 조금 뭐 좀 막 대하는 느낌 들어서 잘 안 쓰긴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My name is Brian 하고 같은 말은 My name is Brian 하고 같은 표현은 I am Brian 하고 같은 거죠. Who are you? I'm Brian.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ian. I'm Brian. 됐습니까? 그래서 채빈, 어, 여기 이거 뭐 What's your name? 하고 Who are you?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 선생님이 왜 하고 있지? 아, 머리에 주입시키려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입식인데. 시험 치려고 그런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많이 치는 건데. 뭐? 한번 안 귀찮아 해볼까 내가? 어? 응? 보면 학원 중에 보면 뭐 양치기 하는 학원 있어. 뭐 수학 학원 가면 야, 나 다음 시간까지 500문제 풀어와. 말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맞잖아. 어? 저예요? 뭐 그런 데도 있다고요. 막 그런 건 딱 실색이야. 왜 그렇게 가르쳐? 시간으로 막 하는 데가 있어. 막 한 3시간, 4시간씩 붙들어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와.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 가르치기는. 그냥 다 붙들어 놓고 애들은 뭐. 똑바로 가르치든지. 어? 시간만 뭐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어? 후가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기 위해서 원래 쓰는 건데 what을 쓸 수도 있다라는 예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what은 지금 여기에 1번 2번인 거야. 지금 1번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설명은 what이 뭐일 때에 대한 설명이다. 재빈 힘들어 죽겠어. 막 이따만한 소를 내가 막 끌고 가는 기분이야. 막 계속 안 가겠대. 와 진짜 이 정도면 막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의문 대명사일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나온 것 what이 무슨 어떤 이란 뜻으로 명사가 뒤에 온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온다? 것이 온대. 것. 어? 그러면 무엇 것이야? 어떤 것이야? 무슨 것이야? 어떤 것? 무슨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렇게 사용되는 거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이렇게 쓰였을 때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의문 어떤 시? 형용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포츠를 그가 좋아하는지 묻고 있고, 그래서 그가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스포츠 좋아하니? What sport does he like? 했더니 he likes tennis.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kimchi. Okay, kimchi is very healthy food. Eat a lot. For your health. Okay.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yellow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I like yellow color라고 하든지. Color red는 아니겠죠? Hey. What subject do you like? 잠시만요. 머리가 하얘졌어? What subject do you like? 잠깐만. I like PE. Okay. PE겠지. 체육? PE? 네. Hey,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앨렉스 뭐 만들었냐 라고 과거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녀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그녀는 아, 너는 그에게 무슨 말 했니? 말하다가 되게 많죠. 그렇죠? 말하다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뭘 써야 될지는 요를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는 중이니? 그 다음에 네 동생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개 문제에서는 뭐 해와야 되느냐? 사용된 what 중에서 의문 대 명사와 의문 어떤 시 형용사를 뭐해와라 구분해와라. 이 what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이 what은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답지 봐도 안 나오죠. 그렇죠? 토론? 이거는 사실을 토론 사실을 두고 토론을 합니까? 어? 그 여기서 토론해가지고 막 어 아 이게 의 막 토론을 진행하고 이게 의문 형용사라고 결론이 나면 그거는 의문 대명사라도 그때부터 의문 형용사 되는 거야? 이 토론을 왜 합니까? 조사죠.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예,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가 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썸하고 애니하고 비교해 준적 있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왜 애니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오케이. 왜 some fruit이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fruit은 그나저나 뭔 뜻인지는 알겠지. 아는 사람 조용히 해주시고 모르는 사람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korean이 보이죠? 4번에 번호 몇 개? 세 개 중에서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세븐이 오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세븐, S-E-V-E-N. 왜 세븐이 아니고 왜 세븐스가 와야 되는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체크하고 표현해야 돼? 시제 표현해야 되겠죠. 시제 체크하고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뭐 확인?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니까 이거 왜 확인해? 시제가 뭔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하고 같은 말은 What is 그렇죠. Your job이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is your job? What's your job? 그래서 뭐 묻기? 그래서 What do you do? 하고 What are you doing?은 전혀 다른 거 묻는 거라 했어요. What do you do?는 상대방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팩트 체크고요. What are you doing?은 상대방이 현재 이 순간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는 다른 질문이라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얘 처음 만나는 친구죠? 그쵸? Focus 32. Which죠? 그래서 1번은 뭐, 2번은 뭐 쓰면 되겠죠. Which는 1번 어느 것부터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어느. 이건 사실 뭐 설명할 때랑 똑같아 거의. 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양복 입고 뭐라 그럴래? 의문. 것.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라는 말 뒤에는 뭐를 넣을만 하죠? 어느 색깔, 어느 음식, 어느 것. 그래서 얘는 의문, 어떤 시. 그러면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뒤에 뭐가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것이 하나 있어야지, 명사가 하나 있어야지 완벽해지고 걔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겠죠. 마치 어떤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color? 하면 안 되고 Do you like? What color가 덩어리를 이루죠. 이 뜻일 때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녀석이 항상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어순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위치는 1번, 2번 똑같이 나뉘네요. 아까 what에 1번 설명하고 2번 설명하듯이 어느 것이라는 뜻일 때의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채빈아, 무슨 뜻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죠. 명상하면서 공부하는 실력 봐라. 어느 것이란 뜻으로 제한된 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한된 수 뭐? 두 개. 됐습니까?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뭐 해라? 골라라. 그걸 선택한다고 해줘. 선택하라고 할 때 쓴다. 됐습니까? 선택.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진 문장을 보고 선택, 의문, 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펜이 가까이에 한 개 있고 멀리에 또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데 하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했더니 이게 내 펜이야.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내 펜이고 저거는 뭐 딴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좋니? 우유냐? 주스냐? 근데 우유하고 주스하고 공통점이 전부 다 액체다. 어, 좋다. 그래. 액체다. 물질 명사다. 또 뭐에 속해요? 우리말로. 그쵸. 마실 것에 속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둘 다 마실 거리니까 위치 뒤에 D로 시작하는 뭐를 넣어도 되겠죠. 누가 대답하래. 그렇죠.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해도 되고 Which drink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해도 되는데 Which do you like better 했을 때 Which는 의문? 의문? 생각할 생각도 없죠. Which do you like better 했을 때는 의문? 대명사겠죠. Which drink do you like better 했을 때 Which는 의문 형용사겠죠. drink라는 명사가 뒤에 있으니까 것이 왔으니까 앞에 위치의 역할은 어떤 지의 역할 하겠죠. 오케이. better의 뜻은 뭐예요? better 더 많이 라는 뜻이죠.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느 것을 which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어찌 더 많이 어느 게 더 좋아
milk or juice. 뭐와 뭐 중에? 밀크와 주스 중에. 그래서 which가 사용됐을 때는 뒤에 어떤 구조가 온다? 계속해서 뭐가 보여? A or B가 계속 보이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됐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A or B 같은 구조가 없으면 여기에 위치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겠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저 앞에 뭐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What is your pen? 됐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또 What을 못 씁니다.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됐습니까? 자, 오래간만에 반갑죠, 이 친구? 그쵸? This is my pen 해도 되고 This pen is mine 해도 되는 거. 그쵸? 채빈아, 이거 왜 하고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어? 뭐 까먹을 때 좀 됐으니까. 소유격 대명사 까먹을 때쯤 됐으니까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is my pe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요거 채빈이 숙제는 뭐다? 다른 표현법. 이렇게 하면 좀 이따가 이제 자빈이한테 물어보겠죠. 그쵸?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요거 This is my pen 하고 같은 다른 표현법 뭔지 얘기해줘. 그치? 왜 눈을 세모나게 뜨고 쳐다봅니까? 됐습니까? 제 눈이 뭐 어째서요? 아니 왜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지 뭐 그거 해오라니까? 해올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했으니까 주스가 더 좋은.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주스를 더 좋아한다. I like juice better than milk. 됐습니까? I like juice better than milk. 됐습니까? 자, 이 친구 보면 이제 뭐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자, 제발 스펠링 헷갈리지 말아라면서 요 밑에다가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러겠어? 된하고 좀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I like juice better than milk. 됐습니까? 예, 얘는 숫자 몇 개지? 네. 4개. 네 개? 신기한데? 내가 안 가르친 것도 알고 있는 모양이네? 물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돼. 근데 내가 중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세 개죠. 그렇잖아.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가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위치 뒤에 것이 하나 붙어서 덩어리 이루고 있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카메라가 너의 것인지 묻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카메라와 그거보다 조금 멀리 있는 거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의문문이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된다. A or B와 같은 구조. 만약에 뭐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었으면 또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빨강이었고 하나는 깜장이었다면 이제 바꿔서 읽어주세요. This or that로 하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카메라가 네 거니? Which camera is yours? Red or black? 이렇게 물어보겠죠. Which camera is yours? Red or black? 까만색과 빨간색과 까만색 중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내 거야? 빨간색이 내 거야? Red one is mine. 됐습니까? 이 친구하고 인사했죠? 그쵸? 오케이. 일단 인사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써줘. 여기다가 인사하고 나서 여기다가 원 밑줄만 긋지 말고 내용을 좀 써달라니까. 네. 생각 중 아직? Which camera is yours? This or that? That one is mine.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복 입고 뭐라 그래요? 저거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카메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죠. 여기에 부정은 not의 부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어떤 명사 대신 온 걸 보고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했어. That camera is mine.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카메라가 내 거야. 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의문 형용사일 때는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줘야 되고, 이건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which is yours camera, 이 카메라 얘들 둘이 분리시켜 갖고 이상한데 카메라 갖다 놓고 안 된다 했어 분명히. 에? 진짜로? 어? What do you like color야? What color do you like야? 됐습니까? 얘들이 의문 형용사일 땐 뒤에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 엉뚱한데 보내놓지 마세요. 얘가 뭐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느 시를 읽었니? 자, 이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틀렸어. 아, 전부 다 틀린 건 아니게. 4번하고 5번은 맞는 건데요. 4번하고 5번은 맞는데 1, 2, 3은 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과에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덧붙였을 거냐? 이거니 저거니 라는 말을 넣어서 작문하세요. 어느 시를 읽었니? 이거니 저거니.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사니? 이거니 저거니. 얘를 넣어줘야만 합니다. 왜? 골라요. 응, 그렇죠. 위치가 사용되면 양복 입고 뭐라 그러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라고, 의문문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번도 써야 되겠죠.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이 분이니? 저 분이니? 어, 이 분은 뭐지? 이 분은 뭐지? 하면서 막 검색해보진 않겠지 설마.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의 자전거니? 너는 빨간색과 파란 것 중에서 어느 표를 갖고 있니?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오라고 시킨 것 같은 건 뭐? 응? 1번부터 5번까지 전체적으로 쭉 한꺼번에 봐야 될 건 뭐? 그렇죠.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의대인지 의형인지 구분해 오세요. 위치 사용된 위치가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형용사인지 구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의문 형용사라면 묻는 말 속에 끊어있게 하면 뭔가가 뭐를 이루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Saint Mary's or Saint Brown's 라고 돼 있는데 Saint 라고 읽고, 이건 성모 마리아 할 때 성 누구누구 성자들을, 성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겁니다. Saint Mary's 하면 성모 마리아를 Saint Mary 라고 하고요, Saint Brown은 뭐 베드로 아닌데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고 신, 그 하느님의 아들인데 성자라고 하지 않죠. 인간 중에 뭔가 그 성적 뭐야 그 어떤 뭐 그 성스러운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하죠. 오케이. B에 이번에 보면 수거가 보이죠. B에 이번에 뭐가 보이냐고요? 수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댄싱하고 싱잉 보이는데 1번인지 2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4번에 이 친구 어떻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제일 끝에 있는 저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스파게티죠. 스파게티. 요즘 원래 스파게티가 맞는 말인데 요새 쓸데없이 파스타라고 부르대? 파스타 맛있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 원초적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파스타 들으면 맛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얘를 스파게티라고 왜 읽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생략된 말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생략되었는지 좀 쓰시고요. 슈퍼 마리오 시리즈 게임은 61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너는 커피와 차 중에 아 참 그리고 여기에 의대인지 의형인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형이라면 뭔가를 이루고 있겠죠.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이 너의 것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32. 자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뭐 한다? when하고 where 하죠. 그러면 when의 뜻은 언제, 1번 언제, 2번 뭐뭐 할 때, 3번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어요? 4번 이때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에 when이 사용되었어요. 총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언제하고 뭐뭐 할 때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란 뜻일 때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 대명사입니까? 의문 대명사입니까 이거? 양복 입고 이제 뭐라고 써줘야죠. 가로 아래다가 의문 대명사입니까 이거? 그렇죠. 의문 부사죠.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왜 의문 부사죠? When, where, how 중에서 어떻게의 how, 그 다음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죠. 어찌시라 했죠. 그러니까 where 뜻은 예, 1번 뜻 어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도 뭐다? 의문 부사 어찌시다. 자 그리고 설명이 너무 부족하게 써있어. when은 언제 라는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어볼 때 쓰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인지를 얘기해라 라고 할 때는 when 대신에 뭘 쓴다고? 다 했는데 잘 안 듣나 봐. 어?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알고 싶으면 뭐? What time?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what day? 몇 월 며칠인지 궁금하면 what date?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몇 월 달인지 궁금하면 what month 등으로 이렇게 바꾸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된다고요. What time 할 때 what은 의문 대명사일까? 의문 형용사일까? 의문 대명사일까? 의문 형용사일까? 그렇죠. 의문 형용사겠죠. 어떤 시니까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것. 명사들이 와있죠. 이 뭐하니? 여긴 어디 안 누구?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렇게 했으니까 얘 대신에 딴 거 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딴 거 넣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물어봤죠.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물어봤더니 It starts at 11.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대답이 궁금하면 얘보다는 뭘 쓰는 게 낫겠다? What time? 됐습니까?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It starts at 11. 그래서 이거 뭐 보고 대답하는 거야? At 11 o'clock은 뭐 보고 대답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 뭐 쓴다? At 쓴다 했죠. 됐습니까? Okay. At 11 o'clock은 6가지 질문 중에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11. 됐습니까? Okay. 뭐? 너는 딴 애들 가고 나서 3분 더 하고 나서 딱밤 3대 맞고 가야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뭔가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뭔가 여기 앞만 봐도 아무것도 없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 앞만 쳐다봐도 뭐가 없어졌죠. 그치 채빈아? 어? 네가 계속 수업시간에 보던 뭔가가 없어졌잖아. 응.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n 대신에 뭐 넣어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te is your birthday. 그래서 너의 생일 몇 월 며칠인지 물어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넣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다? It's on August 22nd. It's on 20.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는 거야? 달력 보는 거야? 달력 보는 걸 calendar time이라 했고 달력 보고 대답하는 건 전치사 뭐다? On August 22nd.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 뭐라고? 그렇죠. 내가 쎄하게 쳐다보는 건 눈치챘어, 그치? 자,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는 어디에, 어디에서란 뜻으로 장소가 궁금할 때 쓰기 때문에 명사로 대답하면 안 돼. 명사 앞에 뭘 붙여서 대답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체국 어디 있는지 묻고 있죠? 오케이, the post office, 우체국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좀 이따가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체국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에 있다? 은행 옆에 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어디를 방문했었니? 했더니 그가 뭐 어디를 방문했다? 아트 뮤지엄을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이거는 사실은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어. Where did he visit이 왜 문법적으로 틀렸을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안 보고도 관찰이 되는구나. 그렇죠?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여기 있는 어떤 단어 하나를 다른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쓰기도 하고 그거는 틀렸지만 봐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딱 봤더니 생각 다 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어디 있니? Where's the post office? 했더니 그것은 은행 옆에 있다. It's next to the bank. 그래서 next to the bank의 뜻은 뭐고? 은행 옆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the bank는 명사인데 전치사 붙어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next to를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하죠. 만약에 은행 뒤에 있으면 behind the bank. 은행 앞에 있으면 in front of the bank. 그 다음 next to랑 같은 말은 beside the bank. 됐습니까? 은행이 있는데 은행 앞에 길이 있고 은행 길 건너편에 있으면 얘도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저 학교에서 배웠잖아. 길 건너편에. 힌트 줬다. 뭐뭐의 길 건너편에 그래서 은행 길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 오, 천재라서 전부 다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시는군요. 다음 시간에 내가 뭐 길 건너편에가 뭔지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오케이. 오, 네가 제일 대단해 보인다. 야, 아직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뭐의 건너편에는 across from the bank죠. 됐습니까? 이런 거는 듣기 시험 할 때 되게 많이 문제 나오죠. 그림 나오고 거기에 상자, 네모 상자 4개, 5개 정도 나오고 1, 2, 3, 4, 5 중에서 이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위치를 1, 2, 3, 4 중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골라라. 네가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질문하는 말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응? Where did he visit? He visited the art museum 하고 있는데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아, 얘를 visited, did를 넣어, did가 밖에 나왔는데 다시 또 막 동시에 막 두 군데 존재한다 뭐 이런 거.
Where did you visit? 해야 된다. 말도 너는 뭐 과거 시제 일반 동사 표현 안 배웠니? 뭔 BGTD야 BGTD는. The Art Museum 안만 길어봤자. 미술관이란 뜻이죠. Art Museum. 몰랐으면 써두시고요. 안만 길어봤자. 넌 도대체 왜 아인데? 어? 뭘 알게 됐는데요? 아 했으니까 그래. 그럼 돌아가서 이거 여기에 뭐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원칙대로 하면. 어?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어?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는 얘 지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야 지금 The Art Museum. 그래? 이시 그것인데? 어? 그럼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서 where 원칙대로 하면 where did he visit이 아니고 뭐야? What did he visit이죠. What did he vis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고치겠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 거냐. Where did he visit이 아니고 이 예문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 Where did he go? 그래서 visit을 go로 고쳐주세요. Where did he go? 했더니 그가 어디 갔었니? 했더니 그가 Art Museum, 미술관에 갔다. He went. 그렇죠. He went. 그렇지. He went to an art museum.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 문법에 아 더네요. D네요. Where did he go? He went to the art museum. 그는 그래서 the art museum은 이름씨 덩어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뭐 붙여놨어? 전치사 to 붙여놨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did he go? He went to the art museum. 됐습니까? 네. 원칙대로 하면 이거는 what이고요. What did he visit? He visited the art museum. 근데 where did he visi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조사하기 한번 볼까요? 어쩌라고 그래서. 아 언제까지 이렇게 유딘 같냐. 초딘 같지도 않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읽어보세요. Thailand가 보이죠? Thailand. 얘가 코리아 같은지 코리안 같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코리아와 같은 녀석이라면 여기에 코리언에 해당되는 녀석 찾아오시고요. 반대로 얘가 코리언과 같은 녀석이었다면 코리아와 같은 형태를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볼 건 뭐 라이브러리 알죠? 라이브러리 모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에비 만났니?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니? B에 2번에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보였으니까 뭐 할지는 뭐 당연히 알 거고요. 너 너의 나라에서 어린 나라 언제니?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B의 4번에 보면 find가 보이는데요. find 대신에 look for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 그 과제를 끝냈니? 여기 보면 단어들이 쭉 보이는데 project의 뜻을 모른다면 여기에 우리말 뜻 보면 project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 가능할 거고요.
왜 너 언제 일어나니? 너 언제 일어나니?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돼? 오케이. 당연히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라 해야죠. 이게 무슨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까? 너는 몇 시에 일어났었니? 이러면 과거 시제겠지. 그 다음에 너는 어디서 점심 먹니?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겠어? 오케이. 상대방이 어디에서 점심을 먹는지 팩트 체크하고 있죠.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아 잠깐, 아 아니네요. 어 미안합니다. 먹 언니네요. 아 미안합니다. 과거 시제. 팩트 체크가 아니고 과거에 한 행동의 장소를 묻고 있네요. 슬퍼할 것까지는 없고요. 자, how는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나이든 how old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